앞으로 2시간은 대기해야 할 것 같은데 영상도 찍고 힘자랑도 하고 오랜만에 백다장님이랑 수다를 떨어도 아직 점심시간까지 무려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뭐 아직 오전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거나 구경하면서 심심함을 좀 달래야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신기해서 그런지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뭐 오후에 촬영한다고 하니 밥이나 먹고 낮잠 좀 때리다가 옵시다. 드디어 우리 수륙양용 보트 촬영 시간이 왔네요. 살면서 연예인을 처음 보니 뭐 긴장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줌이나 땡겨서 촬영을 했어요. 감독님께서 드러머님이 운전하는 그림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우리의 백다장님이 운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 치고는 곧잘 따라하시고 금방 숙달하시는 게 확실히 드럼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죠. 1일차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하루만 찍는 건데 날씨가 너무 덥고 촬영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유아펌프의 과도한 열 때문에 촬영이 중단되었어요. 아쉽지만 물에서 촬영하는 씬은 내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진분들이 보트가 망가진 것이 아니냐면서 걱정해주시고 배려해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1일차 촬영 마쳤습니다. 급하게 멈춰야 한다, 중립! 네. 어우. 어때? 재밌네. 가자! 야, 멀리 뭐 하나 없나? 잠깐만 있어요. 네. 방금 이게 오면서 나무나 뭐 하나 꼈나봐요. 아. 조용하다 진짜 이거. 아유, 감옥살이 또 갑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가자!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조금만 백과장 구독과 좋아요. 우측하단에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에 백과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요. 알림 설정까지.